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식테이너 김성은이에요. 낮에 올림픽 야구 동메달 결정전. 참 나도 이제 이번에 올림픽 야구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올림픽 뭐 개막식 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종목들 진짜 그냥 돌아가면서 중계를 해왔는데요. 참 이게 야구가 끝나고 나니까 아직 중계할 거 남아 있어요. 그 남자 마라톤이랑 여자 배구는 중계를 할 거예요. 할 건데. 그 다음에 폐막식 중계할 거고. 근데 일단 야구가 끝났기 때문에 일단 야구부터 정리를 하자면. 그래, 야구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 준비를 해왔어요. 그냥 이거는 어디까지나 내 개인의 생각이고요. 뭐또 다른 뭐 야구 전문가들이나 뭐또 다른 뭐 야구 팬들은 또 다른 관점에서 좀더 깊이 있게 생각할 수도 있고, 생각의 각도가 다를 수 있으니까, 뭐 이거는 좀 감안을 하고 보면 될것 같아요. 자, PPT 급하게 준비를 해왔고. 자, 그래, 본선 6팀이었어요. 본선 6팀. 자, 일단은 일본이 우승했대요. 일본이 미국한테 2대0으로 이겼더라. 그래서 오프닝 라운드 A조 1위였고, 녹아웃 스테이지를 3전 전승을 했어요. 1라운드는 조 1위대로 부전승이었고, 2라운드 미국이 이기고, 준결승 1경기에서 우리를 이기고, 금메달 결정전에서 우승. 5전 전승 했고요. 그리고 미국. 미국은 4승 2패로 준우승을 했어요. 오프닝 라운드는 2승이었고, 그 다음에 녹아웃 스테이지에서 조 1위 되는 1라운드가 부전승이었고, 2라운드에서 일본한테 졌어요. 그리고 패자 부활전 2라운드로 가가지고 도미니카한테 이기고 준결승 2경기에서 우리를 이기고 결승에서 지고 자, 도미니카 공화국 오프닝 라운드에서는 1승 1패였는데 녹아웃 스테이지를 2승 2패를 해가지고 동메달을 땄어요. 1라운드에서 우리한테 지고 그 다음에 패자 부활전 1라운드에서 이스라엘한테 이기고 패자 부활전 2라운드에서 미국한테 지고 동메달 결정전까지 기다리다가 우리를 이겼고, 그 다음에 이제 4위가 우리. 녹아웃 스테이지를 2승 3패를 했죠. 문제는 이 3패가 연속으로 졌다는 거지. 도미니카 공화국 첫 대결 이기고, 그리고 이두 번째 이겼던 이스라엘은요, 이미 이스라엘이 멕시코한테 전력을 다 쏟아붓고 나서, 쓸 선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깨진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일본, 미국, 도미니카 우리 다 졌죠. 그 다음에 이제, 자, 5위 이스라엘. 오프닝 라운드 전패. 그리고 녹아웃 스테이지에서 한 판은 이겼어요. 그래서 꼴찌는 안 했어요. 멕시코한테 한판 이겨서 꼴찌는 안 했어. 멕시코가 꼴찌거든요. 자. 근데 이제 멕시코 3전 전패로 탈락. 이렇게 됐는데, 자, 그래서 세계 4강이면 잘한 거 아니냐 하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 일단 6팀 중에서만 볼게요. 예선 안에 팀 빼고 6팀 중에서만 보면 이스라엘은요 애초에 선수 자원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막 선발 투수가 막그 휴식도 별로 못하고 또 등장하고 막 그렇게 막 연속으로 던졌다고 하더라고요, 선발이. 그렇게 선수가 없었대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멕시코한테 한번 다 쏟아부어서 이기고 나서,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랑 도미니카를 이길 수가 없었던 거야. 완전히 무너져버렸고요. 그리고 멕시코는요, 멕시코는 작년에 자국 리그가 없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미국이 마이너리그를 통째로 건너뛰었잖아요. 작년에 마이너리그가 없었고 멕시칸 리그도 없었어요. 메이저리그는 단축 시즌이었고 멕시칸 리그가 안 열려가지고 실전 감각이 6팀 중에 제일 없었어. 멕시코는 꼴찌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훈련이라는 거 제대로 해봤을 리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사실 이 멕시코랑 이스라엘 빼고 나면요, 그러니까 얘네 둘은 어떻게 보면 본선에 그냥 들러리인 거예요. 어떻게 들러리로 합류를 했는데 얘네 빼면 우리가 꼴찌였어.
물론 멕시코가 프리미어 12에서 3등 했을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될 줄은 생각을 못 했겠지. 왜냐면 그때는 코시국 직전이었으니까. 근데 코시국 이후 멕시코가 이렇게 약해졌을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자, 근데 6팀밖에 본선을 못한 이유가 있어요. 야구가 IOC가 고정으로 지정해놓은 종목이 아니고요. 개최국이 재량으로 하고 싶은 종목에 선택이 된 거야. 대신에 이게, 그래, 이번에 IOC가 어젠다 2020을 내놓으면서요. 개최국한테 개최국에서 인기 있는 종목을 몇개할수 있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하는 종목들이 야구, 가라데 등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라데랑 스모가 있었던 거야. 일본의 스포츠. 그랬는데, 이 개최국이 재량으로 선택해서 하는 종목은 IOC에서 경기 운영 비용을 안 줘요. 다른 종목들은 IOC가 비용 지원을 해주거든요. 근데 개최국이 하고 싶어서 우겨서 껴넣은 종목들은 IOC가 비용 지원을 안 해요. 그리고 선수 인원도 모든 팀을 합해서 144명밖에 못 뛰어요. 근데 이제 야구는 한 팀에 20명 이상이 필요하니까 결국 정상적으로 팀을 꾸리려면 6팀밖에 못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6팀이서요. 6팀이서 24명씩 엔트리 짜서 144명이 된 거야. 근데 이제 야구는 이제 다음 올림픽 때예요. 2028년 로스앤젤레스에서 할 때. 설마 미국에서 올림픽 하는데 야구를 안 하겠어? 어쨌든 내가 보기에 근데 미국은 여덟 나라 할것 같기는 해요. 미국이니까 할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일본이 내가 보기엔 좀 꼼수를 쓴것 같아. 왜 꼼수를 썼는지는 좀 다음 페이지에 보여주도록 할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그 144명밖에 못 뛴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사실 국기가 따로 정해진 건 없어. 그냥 엔간한 스포츠들이 다 인기가 많아. 미국은 엔간한 스포츠들이 다 핫해요. 미국은 워낙에 스포츠를 즐기는 인구가 많아서. 자, 근데 그래서 야구가 6개국밖에 못 나온다고 하니까, 자, 예선이 졸라게 빡세진 거예요. 물론 이제 거기서 그 6장 중에 한 장은 개최국 거니까 일본 자동 진출이고. 그래서 예선이 얼마나 까다롭냐면요. 프리미어 12의 성적이 우수하거나 각 대륙의 선수권 대회에서 일정 성적을 충족해야 돼요. 다만 그 아시아 선수권에서는요. 1등을 해도 아마 그 올림픽 본선 직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몰라, 이번 도쿄 올림픽만 개최국이 일본이라 그럴 수도 있기는 하겠는데 어쨌든 이번 대회 때는 그랬어요. 2019년에 있었던 그 젊은 선수들의 그 아시아 선수권 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대한민국이 꼴찌했거든. 중국한테도 졌거든. 젊은 선수들만 나가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본선에 직행하지 못하면요, 이게 대륙 간 와일드카드 선발전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 베이징 올림픽을요, 이 와일드카드 대회까지 가서 나갔어요. 이 와일드카드에서 티켓 딴 거야. 그때까지 가서 나간 거예요. 자, 그래서 아프리카랑 유럽 통합 예선에서 고작 한장 줘요. 직행 티켓 한장 줘요. 이스라엘이랑 네덜란드랑 동률이 됐는데 득실 그 뭐냐 그 득점 나누기 이닝 빼기 실점 나누기 이닝 이 차이에 의거해서 이스라엘이 올라갔어요. 어쨌든 그래서 네덜란드는 최종 예선을 갖고 나머지는 다 떨어졌어요. 자, 아프리카랑 유럽을 합해서예요. 자, 그리고 원래는 이제 아시아 선수권 대회가 있었는데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서 1, 2등을 하면 와일드카드
12를 줘요. 그러니까 이게 그 프리미어 12를 아무래도 그 일본이 주최를 하다 보니까 이게 생긴 일이기는 해요. 그 일본이 그 주 개최국이 되고, 근데 이제 지난번 대회 때는 우리가 이제 그 일부 경기를 나눠서 개최했죠. 그러기는 했는데 그 사이에서 이제 그 아시아 선수권 대회가 일단은 내 나라밖에 안 하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서는 와일드카드 직행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프리미어 12에서 아세아, 오세아니아를 합해서 한 장을 주고, 아메리카는 여기서 한 장을 주고, 올림픽 대륙 예선이 따로 있어요. 거기서 한 장을 따로 줘요. 아메리카는 이제 시드가 좀 많은 거야. 아메리카 쪽이 시드가 많은 거지, 아시아가 시드가 많은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차피 일본은 개최국이라서 이미 한 장을 따놨고, 그리고 이 우리가 호주랑 대만보다 잘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시아 오세아니아 성적 1위 자격으로 올라갔고, 멕시코가 이때 아메리카에서 제일 잘했어요. 그런데 멕시코는 이때 본선 티켓을 따놓고 나서 코로나 때문에 멕시칸 리그 한 시즌 쉬었다는 거. 되게 불쌍하죠. 자, 그리고 아메리카는, 그래서 멕시코는 여기에 안 꼈어요. 멕시코 여기에 안 끼고 8팀이 조별리그를 한 다음에 거기서 꼴찌들을 빼고 슈퍼라운드를 했어요. 거기서 꼴찌들을 빼고 슈퍼라운드를 해가지고 슈퍼라운드 총 4팀이 했는데, 그 이제 슈퍼라운드는 이제 서로 안 붙은 상대끼리만 붙어요. 슈퍼라운드에서는 서로 그 1라운드 같은 조에서 만났던 상대의 기록을 그대로 안고 가는 거예요. 재경기를 안 해요, 슈퍼라운드는. 그래서 재경기를 안 하고, 그래서 이 슈퍼라운드에서 미국이 전승을 해가지고, 그래서 본선에 직행을 했고, 도미니카랑 베네수엘라가 여기서 최종에서 들어갔어요. 자, 와일드카드까지 거쳐서 온 도미니카야. 자, 그리고 이제 이 와일드카드 한 장 뽑는데 원래 6팀이 낄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2019년에 있었던 아시아 선수권에서 1등이 대만, 3등이 중국, 2등이 일본, 4등이 우리였거든. 근데 일본은 올림픽 개최국이니까 원래 1등하고 2등은 여기 와일드카드를 줘야 되는데 중국이 나간 거예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대만이랑 중국이 기권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 이 와일드카드 대회도 대만에서 하려고 했는데 대만이 개최권을 반납하고 기권까지 했어요. 원래는 개최권만 반납하고 가서 뛰려고 했는데 최종 기권했고, 결국 이 와일드카드 대회는 멕시코에서 했어요. 그리고 이제 호주도 코로나 때문에 기권했고요. 그리고 이제 네덜란드하고 도미니카랑 베네수엘라 요 세 팀만 한 거야. 그래서 원래는 6팀이 다 풀리그를 한 다음에 거기서 2등이랑 3등이 한번 붙고 거기서 이긴 팀이 1등이랑 붙는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풀리그의 1등이 결승에 직행하는 거지. 그런 방식이었는데, 여기서 세 팀이 기권을 했기 때문에 세 팀이 그냥 세 팀에서 세 경기 치르고 대진표만 짠 거야. 대진표만 짠 다음에 베네수엘라랑 네덜란드랑 준결승을 해서 네덜란드가 3등이 됐고, 도미니카 공화국 여기서 이겨요. 와일드카드를 따. 그래서 총 19팀이 예선을 했는데, 그러니까 야구의 저변을 감안하면 꽤 많이 참가한 거예요. 이거 길게 안 할 거라서 그냥 방제 안 바꿨어요. 올림픽 야구 관련 얘기라. 그래서 축구는
FIFA협회에 거의 엔간한 나라들이 다 가입이 돼 있고 다 월드컵 예선을 참가하니까 그렇다 치는데, 야구 같은 경우는 그 스포츠 저변을 감안하면 굉장히 참여율 높은 거고, 19팀 중에 6팀 본선이면 그 굉장히 치열한 거예요. 그리고 개최국 일본 빼고 대륙 티어가, 응? 아시아랑 오세아니아는요, 와일드카드 직행은 있어도 프리미어 12 쪽으로 그 티켓이 한 장이 할당이 됐기 때문에 아시아 선수권에서는 직캐권이 없어요. 프리미어 12 때문에. 그래서 아메리카도 프리미어 12 쪽으로 본선 티켓을 한 장을 주고 그 나머지 선수권 대회에서 한 장을 뽑는 거야. 그리고 아프리카랑 유럽은 애초에 저변이 없었기 때문에 쟤네들끼리 한 장을 주는 거예요. 왜냐면 그 아프리카랑 유럽은 프리미어 12에서 그렇게 상위권에 있는 팀이 없거든.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아메리카. 아메리카는 원래 그 대륙 자체적으로 저변이 많으니까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와일드카드는요, 그래서 그각 대륙별 예선에서 그 직행권을 못딴 선수들이 그 이제 대륙 간 플레이오프 하러 온 거예요. 그 대륙 간 플레이오프가 수준이 빡센 거지. 자, 그리고 이번에요, 일본이 여태 올림픽에서 은메달 4등, 동메달 4등밖에 못 해본 거야. 그래가지고 이번에 일본이 좀그 조직위원회에서, 그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일본 사람들일 거 아니야. 일본이 꼼수를 좀 썼어요. 더블 엘리미네이션을 그것도 완전히 그 겹돼지는 편성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강팀이 떨어지는 이변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도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서 일본 막 두세 번 만나고 그럴 때는 지기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 일본이랑 미국이, 그러니까 일본의 입장에서 그거야. 자기네가 우승을 하고 싶으니까 한번 져서 떨어지더라도 좀그 살아날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서 만든 게이 더블 엘리미네이션이었다. 근데 문제는 이 더블 엘리미네이션으로 결승까지 올라온 맞상대는 미국이었고, 패자부활전을 활용을 해서 동메달까지 딴 나라는 도미니카 공화국이었다. 오히려 우리는 이 더블 엘리미네이션의 희생양이 돼버렸어요. 경기 숫자만 많아져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희생양이 됐고요. 자, 그럼 이제 대표팀 선발 과정. 자, 일단 김 감독은 처음에는 박혜민 선수랑 오지환 선수를 사석에서 안 뽑을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넌지시 한 말투를 남겼다가 논란이 생겼는데 결국은 뽑았죠. 근데 정작 뽑았을 때, 아니 감독님 안 뽑겠다면서 왜 뽑으셨어요? 하고 논란이 있었던 선수들이었는데, 정작 이 선수들은 잘했어. 그 오지환 선수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의 킬러였고요. 박혜민 선수는 매 경기 안타 치면서 출루를 했어요. 그래서 이두 사람은 솔직히 덮어줄 만했어 이번에. 둘다 군필이었고. 자, 그리고 정은원 선수. 이루수 부문 이 세이버메트리션 지표에서 1등이었는데 밀렸어요. 하필 롯데자이언츠의 안치홍 선수가 이 부문 2등이었는데 부상으로 탈락했어요. 그래서 랭킹 3, 4위까지 내려간 거야. 자, 그리고 최정 선수가 본명 이 3루수 WAR 중에서 1등이었는데 황재균 선수, 허경민 선수한테 밀렸어요. 근데 황재균 선수는 또 다른 선수의 부상으로 어쩔 수 없이 3루도 아닌 2루수를 뛰었다는 거. 그리고 원래는 그 구창모 선수, 차우찬 선수, 그리고 또 뭐, 어쨌든 뭐좀 뽑으려고 했나 봐. 근데 구창모 선수가 수술로 시즌을 접었어요. 그래서 구창모 선수가 이제 못 나오니까 차우찬 선수를 어떻게든 데리고 간 거야. 좀 어느 정도 관록이 있는 왼손 투수를. 그리고 이제 어차피 선발은 그 김광현, 류현진, 양현종 세 명의 선수가
이제 못 나오니까 애초에 이제 젊은 선발 투수 중에서 왼손 선발을 뽑자 해서 나온 게 이일이 선수예요. 그리고 조상우 선수는 작년에 세이브 왕이라서 뽑은 거고, 그리고 오승환 선수는 전반기 세이브 1등이긴 했는데 한현희 선수가 밀려나서 선발했다는 거. 근데 사실 장재민 선수가 잠수함이거든요, 사이드. 그래서 한현희 선수 대타를 하려면 차라리 장재민 선수를 뽑는 게 나았을 수도 있는데 글쎄요. 자, 그리고 놀랍게 야수인 박민욱 선수가 차한 자리에는 왼손 선발 투수인 김진욱 선수가 들어왔어요. 물론 김진욱 선수는 불펜으로 나온 이유가 데뷔 처음에는 선발이었는데 불펜으로 밀렸어. 그래서 이제 강재민 선수, 이제 그 뭐냐, 그 고영표 선수랑 한현희 선수랑 이런 선수들이랑 싸이담이 겹친다는 이유로 빠졌었는데 한현희 선수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합류가 안 됐어요. 그리고 정의용 선수. 정의용 선수도 투수 WAR 5등인데, 정의용 선수가 지금 기아 타이거즈 마무리 투수거든요? 근데 빠졌어. 그, 알죠? 그 정의열 코치 아들. 정의열 코치 아들인데 마무리 투수하고 있어요. 구위가 좋아가지고, 정의용 선수를 마무리 시키고, 이일이 선수를 선발해 놨어. 그리고, 자, 이제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자, 오승환 선수가 2019년 8월부터 2020년 5월까지 72경기 징계를 소화를 했단 말이죠. 자, 근데 문제는 오승환 선수의 징계가 발표된 게 2015년 겨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선수에 대한 국가대표 그 영구 실격 규정이 오승환 선수한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소급입법 적용 금지의 원칙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그 법률에는. 그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제 4.19 이후에 그 헌법을 개헌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 3.15 부정선거와 관련돼서 처벌에 관한 특별 법률을 이때 헌법에 집어넣지 않았던 이유가 있어요. 그 개헌 이전에 일어났던 4.19와 관련해서, 3.15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그거와 관련해서 헌법에서 소급해서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불문율이, 그 원래 그 법치국가들의 그 성문법에 있어요. 그래서 오승환 선수 같은 경우도 2015년에 징계가 발표된 이후에 메이저리그를 갔다 와서 징계를 소화한 거라서, 그래서 그 소급 입법이 안 된대요. 그렇다고 해요. 자, 그리고 이제 조상우 선수 6경기에서 무려 146구를 던졌어요. 그래서 미국이랑 붙을 때 이제 지쳐서 대량 실점을 했지. 그리고 고우석 선수도 그 수비 실수가 나온 이후로 안 그래도 지쳤는데 멘붕까지 온 거지. 동메달 결정전 때49 던졌지. 자, 그럼 이제 강민호 선수랑 양의지 선수가 나왔는데, 둘 중에 젊은 양의지 선수가 나랑 동갑이에요. 87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둘을 제대할 포수 자원이 아직 뚝딱히 없어. 그래도 왼손 선발 같은 경우는 이일이 선수가 세대 교체 가능성이라도 좀 보였는데, 그두 경기에서 5이닝 18K를 찍었어요. 그리고 오승환 선수는 노세화. 자, 그래서 또 선발 투수들 중에 안정적인 이닝을 던진 선수가 별로 없었어. 그래서 차라리 사실 투수 자주 바꿀 거면 그냥 구원을 많이 뽑고 가면 되는 건데, 그것도 그렇게 많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보면 나가는 타자들만 나가고 못 치는 타자들은 못 치더라고. 되게 웃긴 게잘 치는 타자들을 4번에 딱 갖다가 넣어놓으니까 4번의 저주가 터져가지고, 그 김현수 선수도 사실 4번 타자로 가면서 못 치더라고. 어쨌든. 그리고 이제 그 원래 요즘 메이저리그에서는요,
그 상대팀 선수들에 대한 특징을 메모로 써가지고 여기 요그 이탈리아 아니 그 이탈리아 그 유니폼 그 소매에 그 넣고 다니는 게그 인정이 되거든요. 미국에서는 이미 그러한 방식의 그 스포츠 선수들이 그 상대 데이터를 머릿속에 다 외워갖고 가지를 못하니까 브리핑만으로는. 그래서 경기 중간중간에 그 항시적으로 메모장을 살펴볼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가 유독 시프트 작전이 강해졌지. 근데 이번에 국대는 그런 그 테이프를 준비한 자세가 없었어요. 그 선수들이 대부분 적어도 찬스를 한두 번씩은 다 살렸어. 근데 뭐 사실 리그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들을 뽑은 건 아닌데, 그거를 갖다 어떻게 메달을 노려요? 과거의 영광은 과거의 영광일 뿐이다. 증거를 좀 갖고 왔어요. 김인식 전 감독이 저렇게 그 준결승, 준우승, 우승 이렇게 해보고 났는데도 올림픽에서 광탈했죠. 그리고 김경문 전 감독. 김경문 전 감독 같은 경우도 그래. 우승, 준우승? 저렇게 했어. 그래서 이제 메모를 써가지고 사람이 그 옷소매나 호주머니에 넣어갖고 다닐 수 있게끔 해요. 그래서 상대 타자가 바뀔 때마다 볼 시간을 줘요. 그러긴 한데 뭐 그러네. 자, 그래서 사실 그거예요. 당장 성적만 바라본다기보다는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 따야지 군면제 받으려면 2023년 제5회 월드베이스볼 클래식 이것도 그치 군면제 받으려면 당나라의 그 대총공헌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시대를 좀 고치고 싶어서 그 문제는 고민은 하고 있는데 문제는 돈인 거죠. 뭐 그래요. 결국 문제는 돈인 거였어. 문제는 돈이었는데, 사실 이거와 관련해서, 사실 원래 이제 내가 기사를 따로 썼어요. 기사를 따로 썼는데, 그 기사가 그 검토 과정에서 보류가 됐더라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유튜브 영상으로 정리를 해서 남겨두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오늘은 그 이따가 그 5시간 뒤에 방송 켜야 돼요. 5시간 뒤에 마라톤부터 시작해서 배구 방송을 켤 거라서. 자, 그러면 오늘은 그 이제 방송 여기서 일찍 끝내도록 할게요.